어느 것이 나의 진짜 마음인지 왔다 갔다 헷갈리는 생각은 생각에서 끝나고 될듯될듯 하면서 좀안 되는 제왕의 고집이네. 움직여라. 부지런히.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59년 기회생이죠. 돼지띠의 3월운을 봅시다. 아, 59년이라. 그러네. 인생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 때가 됐네, 이제. 자, 이제 작년, 뭐야, 계면연 토끼띠 해가 완전히 갔죠. 왜? 입춘도 지나고, 이제 구정도도 지났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갑진년, 청룡이 해가 들어왔죠. 그래서 제 2막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면은, 지금 이제 65세가 이제 생일이 지나면은, 어떤 59년생들이 생일이 지나면서 이게 옵니다. 뭐가 오죠? 전철 공짜로 타는 티켓 있죠. 그리고 또 국가에서 나오는 돈, 뭐 30만 원인가? 한 사람 앞에? 뭐또 부부, 같이 있으면 조금 뭐 줄어들기도 하고, 어찌됐든 꽁돈이 나오고 공짜로 지하철을 탄다. 요 나이가 이제 슬금슬금 됐어요. 올해 이제 뭐 생일에 따라서 틀리겠죠. 왜 생일은 이제 만나기로 따지기 때문에 틀리겠죠. 아주 기분 좋은 것은 일단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만만세? 좋죠? 자, 우리가 이제 답답해요, 사실은. 딱히 뭐, 이달에는 딱히 뭘 한다. 변화를 주고 싶지만 변화를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답답한 것이 이제 생각, 또 생각. 생각이 생각을 낳고 이제 조금 밤잠 안 드는 그런 때가 바로 또 이달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거예요. 새롭게 뭔가 이제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제 주변 정리도 좀 하고, 무언가 좀 이게 조건 환경을 만들어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한번 활짝 새 봄을 맞아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사실 뜻대로 안 되죠. 야, 이달은 무언가 생각은 생각에서 끝나고, 이렇게 조금 무언가 또될 듯, 될듯 하면서 조금 안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자, 마음은 그런데 또 몸은 막 이제 움직이고 싶고 따로따로 각자 제각각 노는 달이기도 합니다. 한쪽으로는 뭔가 좀, 아, 이제 이 나이 먹었으니까 놀고 먹고 좀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에이, 다 집어치우고 산속에 절이나 들어갈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도 또 들고. 뭐, 이런 달이 바로 이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내 마음인지, 어느 것이 나의 진짜 마음인지 왔다 갔다 헷갈리는, 응? 잠깐, 이달에는 조금 그런 것이 좀 있네요. 그래도 뭐, 이제, 뭐, 올해는 여러 가지로 공짜로 들어오는 것이 많이 되니까 좋지 않겠어요? 자, 어제 뭐, 좋은 얘기 했으니까 어제 이제 또 한번 카드의 세계로 한번 가봅시다. 어디, 좋은 카드가 나와갖고, 좋은 정기가 나와야 되는데, 좋아요 꾹꾹 누르셨죠? 자, 여기서 그림자, 이 친구 하나 뽑아보고, 여기서는 파란 장 내민 이 친구, 이 거북이 아재 하나 뽑아보고, 여기도 있네, 파란 장 내민 이 친구. 이 친구도 한번 뽑아봅시다. 어떤 것이 나오느냐, 어떤 카드냐, 아예 오자네, 무언가? 억지스러움, 무언가 고집. 자, 이 O자는 항시 지금, 자, 1, 2, 3, 4, 5. 왔죠? 6, 7, 8, 9, 10 해서 항시 중간에 5대 5의 생각이 있는 거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결정도 안 되고 딱 중간 기점에서 기로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근데 5는 한마디로 이제 또 제왕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고집. 억지, 탐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는 탐욕이 좀 많다. 탐욕은 뭐예요? 나를 위한 생각만 한다는 거죠. 요것이 조금 이제 좀 껄쩍지근하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1. 아, 1은 우리가 양의 첫자입니다. 그리고 1은 이렇게 쭉 그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뭔가 변하려고 드는, 아, 변화를 잘안 하는. 즉,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갖고 합쳐갖고,
우리가 3이라는 숫자가 참 좋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 자, 1이 있고 2의 음이 있는 거야. 1 양의 2가 음입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양과 음이 합쳐지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 가장 좋은 숫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라미드 삼각형이고 모든 3자는 굉장히 일단은 좋은 숫자로 봅니다. 천지인이에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3자입니다. 근데 일단 고집. 제왕의 고집이네. 아, 이거 좀 껄쩍지근하네. 아, 이건 남자네. 남자는 부지런히 내가 움직이면은 행운이 나한테 찾아 들어온다 이 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남자는 행운의 행자가 양 옆에 팔이 축 쳐져 갖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있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움직이면 이 팔이 점점 펴져서 행운이 되는 거거든. 그 행운의 행자, 즉 움직여라. 부지런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로 들어가면서 그런 글자입니다. 자, 또 다른 카드를 또 하나 뽑아봅시다.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 어디 봅시다. 아유, 문자네? 자, 네 생각이 어떻든 간에 꾸미고 아주 아름다운 무늬로 챙기고 또 글로도 멋있게 써갖고 정말 여우같이, 이 문은 여우입니다. 여우. 여우 같은 처신을 해라. 여우가 뭐예요?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 이왕이면은, 응? 자, 그렇게 해내는 것이고, 또 이쪽에서 또 하나 카드를 하나 뽑아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 아유, 불화자네. 멀리, 모두가, 밝힐 수 있는 이 불. 자, 불은 소인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소자거든요. 여기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하면 소인이에요. 자, 대인배의 반대가 소인배죠. 이것이 합쳐지면 불화자가 됩니다. 즉, 불화자는 뻘쭘함치 써봐드리기 환하해. 그런데 정작 마음속에는 아주 조그만, 아주 좁다란, 작은, 그러한 소인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지. 겉으로 보기와 다른.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배짱으로 깨부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뭐 스스로 알겠는데, 자, 전체를 한번 봅시다. 억지스러운 탐욕, 줄기차게 자기 생각만 갖고 있네. 움직여라 그러지 말고, 움직이면 무언가 변화가 온다.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개새끼도 좀 돌아다니다 보면 몽둥이에도 맞고 발에 채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언가 느낌도 깨달음도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응? 개새끼도 돌아다녀야지 무언가 얻어채이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무언가 백여우같이 붉은 여우같이 좀 행동을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조그만 그 소인배 같은 아주 찌질한 것은 좀 없애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참고하셔갖고 좋은 일을 좀 만들어 봅시다. 응? 좋은 운을. 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